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드디어 우리 윤지호 센터장님 만날 시간이 됐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가만히 있어봐. 왜요? 드디어라는 표현이 뭐야? 기대야? 걱정이야? 아니, 이분이 오시면 뭐 해결이 좀 되더라고요, 저는. 네. 네, 그래서 오늘도 솔루션을 좀 한번 우리 센터장님께 네.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윤쌤님. 네, 우리 팬들도 많아요. 아니, 무슨 팬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자, 일단 최근에, 최근입니까, 이게? 그 제목이 네. 무도회장에는 시계바늘이 없다. 이게 저희를 위한 제목입니까? 아니면 다른 뭐 리포트 제목이세요? 제가 페이스북에 뭐 글 쓰는 걸 좋아하는데요. 네. 최근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장기 투자에 대한 어떤 투자자들의 어떤 믿음 같은 게 되게 커진 것 같아요. 장기 투자. 네, 그래서 많이 인용하는 분이 워렌 버핏을 얘기하는데, 네. 뭐 사실 워렌 버핏에 관한 책은 서점에 가면 정말 수백 가지가 있을 겁니다. 뭐 서구까지 치면. 근데 이제 실제 워렌 버핏은 책을 쓴 게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워렌 버핏이 썼다는 거는 그 주주 서한이라고 그래서 버크셔 해더웨이 홈페이지 가시면 있는데 그렇죠. 네. 굉장히 훌륭한 것입니다. 혹시 뭐 저 같이 영어 잘 못하는 사람도 빼서 읽는 편이니까.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요즘 저는 가끔 머리가 좀 복잡할 때는 그래도 저보다 더 뛰어났던 그 그루들의 얘기를 듣는 편인데 네. 이런 거죠. 최근에 항상 좀 아쉬운 점이 아까 오다 자동차 운전하면서 오면서 소장 그 라디오 한 거 듣고 왔어요 제가. 근데 아까 이제 뭐뭘 듣고 신과 함께를 아 신과 함께를 들으면서 네. 오는데 이제 또 말이 새버리네요. 근데 하여튼 왜 이렇게 기관이 팔까? 애널리스트 나오면 아, 그러니까 기관의 주구들이다. 뭐 이렇게 네. 하시고 그러는데 그 정도로 기관이 힘이 세지도 않고요. 애널리스트와 그렇게 친하 그렇게 밀착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셔야 되는 건 익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는 익절 기관들이 손절이 아니까 그러니까 연초부터 돈이 빠지는 거 판 것도 있겠지만 네. 제가 한 8월 중순 이후에 계속해서 시장이 좀 그 불안불안하다 했던 거는 다른 말로 하면 그 이런 거죠. 보통 그 시장이라는 게 이제 좀 주위에 돈 벌었다는 뉴스 사람들이 나오고 네. 방송에서도 막 늘어나면 그때가 좀 불안정한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한 2, 3주 전에도 여기 나와서 아마 좀 시장은 조심하자 이랬었던 거. 그때 조심했어야 돼. 현금비 좀 확대하셔야 돼. 아니 뭐 그건 결과론적인 거고. 네. 근데 이제 뉴스를 보고 뛰어든 투자자가 많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뉴스를 보고 뛰어든 투자자들. 기관들은 뭐냐면 아, 연말 아까 중요한 말 하셨어요. 역시 연내 하셨으니까 같이 어깨에 계셨으니까 아, 연말 다가오는데 어제가 충분이잖아요. 9월 20일. 네. 충분 지나면 추분. 내년 사업 계획 세울 때예요. 충분. 충분. 네. 밤이 길어진 시기 오잖아요. 그 정유에서는 여러 내년 생각을 하지 올해 거는 수확을 하는 계절에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 좀 이해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게 무슨 뭐 적과 뭐 아군과 적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주식 투자는 냉철하게 내게 수익을 챙길 것이냐 그런 구간이 있는 겁니다. 그런 구간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반등은 나오겠죠. 근데 힘든 시간은 좀 더 이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현금을 확보해 주신 분들은 어중간한 타이밍에 어중간히 들어가는 게 제일 위험합니다. 지금부터는. 어춥지 않게 괜히 들어가봤자 별 실익이 없어요. 어중간한 타이밍에 어중간하게 들어가면 힘들다는 게요. 쌀 때 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 어중간한 타이밍이에요? 어중간하죠. 아니면, 아 지금이? 네. 아. 반등은 나오고 그런 매일매일 어떻게 뉴스를 보면서 판단을 합니까? 시황일 뿐이에요. 그건. 전략이라는 건 어떤 포트폴리오 매니저랑 대화 그런 시각에 있어서는 그런 시각이 아니고요. 근데 제가 왜 처음에 아니면 홈페이지를 좀 그림을 보여드렸으면 네. 좋겠는데 네. 보여주세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글이에요. 2000년이 IT 그 버블 터질 때였는데 네. 사실 워렌 버핏이 그때 정말 멋진 말 문장을 주주서한에 남겼어요. 첫 번째 페이지를 좀 보여주세요. 네, 여기 네. 아마 저 작은 화면을 보시면 잘 아니, 뭐 나중에 올라가니까 보시면 네. 우리가 음악이 흐를 때 춤을 춰야 된다. 이게 월가의 오래된 그 격언이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궁금한 건 아싸하게 그 순간을 즐기다가 나는 음악이 꺼지기 전에 나갈 수 있어 다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무도회장에는 시계가 없다는 거예요. 몇 시인지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비유 은유를 써서 헷갈리시지만 그거는 분위기를 보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위기를.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난 8월 한 하순 이후에 지수의 높낮이와 상관없이 어느 정도 뭐 지수는 여기 있지만 종목별로 저는 매우 많이 빠진 종목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익절해보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그 종목이 기업이 나쁜 건 아니고 뭐 나는 10년들 보겠다 하면 이런 저희와 얘기하실 필요가 없는 거고 나는 매일매일 시황을 들으시면 안 되죠. 네. 근데 만약 인간이 쉽지는 않다는 거죠. 워렌 버핏마저도 이런 타임에는 여러 가지 변화를 줬었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미리 시작하는 건 뭐냐면 너무나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장기 투자를 타이로하는 장기 투자처럼 위험한 게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기 투자는 원래 지난 3, 4월처럼 저희가 그때 맨날 강조드리지만 주가 무너져 매크로를 보지 않고 주식을 사야 될 때가 있고요. 이상해 그때는 주식을 매매를 많이 합니다. 사고 팔고를. 근데 어제 주가가 올라와서 밸류에이션이 좀 부담스러운 수준에 오면 사람들이 이제 그냥 들고서 버티는 거죠. 네. 밀리면 물타기하고 돈을 띄고. 그래서 주식 투자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답은 심플합니다.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유지하시면 돼요. 자꾸 돈을 쓰지 마시고 아껴두셨다가 네. 뭐 장기로 정말 좋게 보는 종목들은 가져가시고 나머지 한 30, 40% 현금 들고 있다가 다음에 기회가 왔을 때 편입하면 됩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근데 이걸 맨날 똑같은 말씀드려서 제가 아침에 나와서 할 말이 없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그림 볼게요. 저 오늘 예. 사실 아마 신고함께도 제가 아침에 나온 게 한 8월부터 한 이게 세 번째인데 매일 똑같은 그림을 갖고 나옵니다. 원래 말을 자주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 그때 2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네. 8월 13일 날 고점이었던 2458이 상당히 좀 뭔가 슈팅 나온 느낌이었고 예. 뭐 밀렸을 때도 2000이 뭐 제가 지수를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근데 한 그때도 한 2270 정도에서 돌았었던 것 같아요. 한턱 나왔는데 이번 더 세게 제 생각보다는 훨씬 세게 올라갔지만 결국은 여기 시간은 제가 알 수 없죠. 시간 그 파티의 끝날 알 수 없지만 끝나는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에 제가 시나리오 2와 3을 구별해 놓은 것은 뭐냐면 시나리오 2처럼 가기 위해선 지금부터 확인해야 될 게 있는 겁니다. 확인할 건 아주 심플해요. 숫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실적. 숫자가 안 나온다면 아까 방금 전에 오늘 다 테슬라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이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네. 아침에도 저도 새벽부터 계속 통화하고 담당자도 얘기하고 그랬지만 어떻게 했던가 장기적으로 테슬라는 자체로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그러니까 막 저번에도 LG화학을 왜 파냐 했을 때 많이 올랐을 때는 좀 비싸 보이니까 팔았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나고 나서 뒤에 아 그때 팔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을 때 사례를 다음에 여러 가지 투자에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고요. 두 번째 그림 보시면 이제 많은 경우에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아 그래 성장주가 좀 흔들렸지만 경기가 살아나고 있어. 구리를 봐. 그럼 구리를 데이터 숫자를 보면 됩니다. 구리 데이터입니다. 경기일까 투기일까. 투기 가능성이 높죠. 다 투기적 포지션이 높으니까. 아 구리가 올라가는 게 네. 경기를 반영한다. 진짜 디맨드가 있는 거냐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팩트에 대해서 갖고 확인을 하는 습관을 가지셔야지 여기서 감정적으로 해봤자 내 돈에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구리값이 많이 올랐는데 거기에는 투기적인 포지션 비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예. 그러니까 구리는 경기니까 아 이 경기가 돌아왔어. 경기 관련 좀 배팅해야 돼. 바로 얼마 전에 이거 갖고 또 얘기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 투기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아요? 포지션이 그러니까요. 아 그렇습니까? 봄 딱 예. 나오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를 봤을 때 이제 우리가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죠. 네. 3, 4월에 V자 회복은 정말 말도 안 된다 했지만 시장의 기대값은 그래도 올 가을이 되면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불과 네. 우리가 8월 그 초만 하더라도 아 코로나는 이제 잠재워진 줄 알았거든요. 글로벌하게도 다 멈추고 그랬는데 최근 분위기를 보면 뭔가 좀 영국 이슈도 있고 영국은 다시 이제 봉쇄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여기서 짧은 시간에 아침에는 좀 하기가 그렇다고 그러는데 노들 가능성, 하드브레스트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졌고 전에 점심 먹을 때 우리 하드브레스트 얘기했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좋게 봐야 지금 나이키형이라고 해서 이제 늘어진다는 거죠. 네. 나이키형으로 많이 얘기했던 게 내년 상반기에는 경기가 과거에 성장 추세선에 복귀할 수도 있다 얘기였는데 예. 가능하다 보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식이 안 좋다가 아니라 아, 이런 게 좀 확인하고 싶은 거죠. 좀 나아지는 게. 근데 갑자기 한 11월쯤 돼서 좋아질 가능성도 좀 있어요. 최근에 중국 관련 데이터 같은 걸 보면. 네. 네, 좀 더 확인하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뭘 좀 어려우실 수 있지만 그래도 자기 돈을 직접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6페이지, 다음 페이지 그림 보시면 이게 이제부터는 지표, 제가 이제 항상 초기에 살 때 주식을 다 할 때 매크로 안 봐야 되는데 이런 변곡점이면 매크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 변곡점. 그러니까 제가 자주 방송 과거 걸 보시면 뉴스를 왜 봅니까? 경제 지표 보지 마십시오. 왜?
사과나무 썼을 때는 그냥 기업 싸게 샀으니까 내가 버티면 되는데 네. 지금부터 싸지 않을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주식보다. 그럴 때는 여러 가지 매크로 모멘텀을 갖고서 변곡점들이 생기면 주식이 빠르게 반영을 해버려요. 네, 숫자가 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쵸, 숫자를 갖고서 올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부터는 그냥 매일매일 체크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랬을 때 제일 쉽게 접근하는 게 서프라이즈 인덱스는 별게 아니라 네. 굳이 쉽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는 경제 지표가 시장에서 기대했던 컨센서스가 잘 나오면 플러스가 되고 안 나오면 마이너스가 되는데 사실 이걸 왜 보여주냐면 잘 나오는 게 너무 많이 잘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뭐 또 문제가 있나요? 아 소리가 약간 좀 끊기는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아, 예. 저희가 한번 음향 체크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잘 들린다는 분도 많고요. 네. 네. 일단은 그 경제 잘 들린다네요. 네. 경제 네. 지표가 그러니까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네. 이것도 이게 사실 제가 주로 봐왔기 때문에 많이들 보시는 건데 지표가 이제 잘 나오는 게보다 기대값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예. 기대에 비해서 약간 못 미칠 가능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경제 지표가 중요해진 시기가 왔는데 네. 이제부터 또 이런 시기가 왔다는 거고요. 아마 다음 건 더 이야기가 쉬우실 거예요. 7페이지를 보시면 누가 뭐래도 뭐 하나만 저한테 데이터를 업데이트할 걸 선택하겠냐 물어본다면 그냥 실적 하나예요 저는. 근데 제가 저번에 좀 속도가 조절될 것 같다 말씀드렸을 때 3분기 숫자가 너무 높다 말씀을 드렸는데 3분기에 대한 기대 기대값이 근데 최근에도 이게 올라오게 된 말이야 더 연간이 근데 그걸 분해해서 브레이크다운해서 이제 다 뭐가 기여 있나 봤더니 네. 이 그림의 왼편 아래를 보시면 전체가 0.85% 올라갔는데 연간 코스피비의 기준으로 전자 기여도가 거의 다고 나머지 마이너스였던 거죠. 그러니까 뭐 소수예요. 뭐 전자, 뭐 자동차가 좀 있고요. 그리고 엔터 업체들이 좀 있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업이 컨센서스가 오른편 아래를 보시면 전자가 지금 현재 컨선이 10조가 넘어갔는데 일부에서는 11조 이상을 불렀고요. 근데 만약에 이럴 때 이제 투자의 아이디어는 뭐냐면 전자 실적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전자가 만약 10조에 약간 언더했을 때 어떨까? 이런 가능성도 시장에서는 고민을 하는 거죠, 지금. 네. 제가 투자한 종목이 삼전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실적 시즌 분위기가 매우 중요한데, 왜냐면 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부터는 박스권에 있다 위로 열으려면, 네. 숫자가 바탕이 돼야 열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숫자가 나오려면, 네. 그래도 전체 기업의 이 방향이 좀 나아져야 되는데, 네. 일단 전자 실적을 좀 보신 때까지는 적극적 투자를 좀 유보해 두는 게 낫다는 거죠. 확보형 현금을. 뭐는 모르겠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또 하나 전자가 실적이 예를 들어서 네. 괜찮게 나왔을 때 전자랑 하이스랑 현대차는 잘 가고 나머지는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저께 같은 장이죠. 그저께 같은.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네. 체감 지수는 떨어지는 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겠지만 우리는 여기서 이제 확률 높은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포트폴리오 어떻게 가져갈 건가. 불확실성이 커졌다면 네.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내가 정말 사고 싶은 기업이 있지만 그래서 얼마 전에 내가 이걸 여기 왔을 때 사고 싶었는데 그 가격이 올 거란 말이에요. 다들 지금. 거의 다 손이 나갈 겁니다. 네. 뭐 매니저나 뭐 기관이 대단할 것 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항상 손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위에서 통제를 합니다. 네. 뭐 증권사도 풀업이라는 게 있어서 투자라면 어느 순간과 돈을 주는 거 한도를 제한해버려요. 왜냐하면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개인 투자는 혼자 그 결정을 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더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 메커니즘을 선생님 아시는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기관들의 최근 매도는 여러 가지 기관 매니저의 입장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연간으로 이익을 확정시키려는. 그렇죠. 당연히 그걸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감안한다면 이번 실적 시즌까지 최소한 추석이 있고 오늘 반등 나오지만 막 또 흥분하시지 말고 네. 예를 들어서 주변 주인 좀 정리하고 우리 좀 방을 청소를 해야 나중에 방이 깨끗해져야 좀 생각이 잘 나잖아요. 포트폴리오도 너무나 막 좀 벌어져 있다면 정리해서 좀 집중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윤지호 센터장님 이 말씀 굉장히 동의하는 게 뭐 저도 그렇게 합니다만은 장이 좀 많이 올랐다거나 약간 변곡점이 됐을 때 네. 현금 비중을 확대한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핵심 종목을 약간 슬림화 해놓으면 당연하죠. 행동을 취하는데 굉장히 민첩하게 갈 수가 있는데 뭐 표현적으로 제가 막 너저분하게 있으면은
사람이 생각이 있는데 행동을 못하게 하는 장애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오늘 굉장히 일찍 회사를 갔어요. 사실은 네. 여러 가지 이유가 갔다 오신 있는. 거예요? 예. 네. 네. 갔다가 토론 없어서 들으면서 있었는데 네. 테슬라 뭐 데이 때문에 모여서들 얘기하는 게 있어서 무슨 채팅창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네. 채팅에서 끝없이 종목들을 얘기하고 계신 분들이 한국에서 많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굉장히 무모한 생각입니다. 그런 건. 네. 그렇게 하루하루를 만약 내가 하루하루 그래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미 수익률 게임에서 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포트폴리오 악화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악화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든지 좀 조절을 해놓으셔야 된다. 뭐 오르고 내리건 그 다음 문제라는 거죠. 세 번째는 그러면 어떤 시그널이 좀 확실해져야 시장이 좀 위를 열까? 기관들이 확 달려들 것 같지도 않고 뭐 개인들은 계속 들어오겠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그건 제가 번외로 하고 많이 네. 조심스러우니까 누가 뭐래도 한국증시가 큰 흐름을 볼 때 외국인들이 사줬는데 그랬을 때 이제 얼마 전에 굉장히 이제 시장을 한번 위로 보고 싶던 사람들은 외국인이 샀다 난리가 났죠. 근데 환율을 얘기했는데 다음 그림이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사실 원달러 환율이 1174원에 급락을 할 때 보면 달러 인덱스가 한 그때 9.6% 빠지는 동안 버티다가 한꺼번에 반영한 거예요. 원달러가. 그러니까 뭐 이걸 새롭게 외국인 막 샀다 이게 아니라 저는 그냥 다 수렴되는 상황. 지금까지는 그 정도 수준에 불과하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여러 가지 전략가들도 서로 헷갈리는 시도가 뭐냐면 전에 한번 이 방송에서 저녁 타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2000년대 사이클을 자꾸 갖다 쓰다 보니까 외국인이 사고 원화가 강해지고 위안화가 강해질 때 한국 증시가 좋았다. 그때는 중국이 생산하고 미국이 소비하는 글로벌 불균형의 시대였단 말이에요. 지금은 위안화가 강해졌을 때 뭐가 될까요? 우리나라의 소재 산업재가 될까요? 아니거든요. 화장품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화장품도 뭐 아모레라기보다는 또 다른 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거는 굉장히 섹터로 들어가서 세분하게 보여야겠지만 그거는 각자 애널리스트에 자료 참고하시면 되고 애널리스트가 주가를 맞춘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분석의 틀을 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신호도 아직 확실하지 않다는 거죠. 원화가 그러면 여기서 1100원 깨고 내려갈 거냐? 아니거든요. 왜? 우리나라 펀드멘탈이 약하니까. 그래서 또 똑같은 그림을 갖고 나왔어요. 제가 자꾸 그래서 할 말이 없다고 드린 말씀이 그냥 동일해요. 아 여전히 8월의 고점이 쉽게 벗기기 힘들 것 같고 밀리면은 제 생각 같아서는 이건 그렇게 빠진다가 아니라 제 생각 같아서는 일단 2200 정도 와주면 편안하게 좀 사겠는데 지수 전체로는 쉽게 개인들의 매수가 있어서 그럴 것 같진 않고 이 말씀 드리면은 많은 분들이 뭐 그렇게 빼기를 원하냐 그럴 수 있는데 좀 당황스러운 저한테 질문이고 그런 게 아니라 뭐 이런 거 진짜 출발점이 됐던 게 저번에 지정 꼭지 2217이니까 그리고 좀 2450의 의미는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GDP를 100% 가면 한 2450 정도 나와요. 네. 아, 그래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뭐 만만한 지수대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전략은 어떻게 가야 되냐? 다음 역시 동일하게 바벨 전략입니다. 바벨 전략은 뭐냐면 성장률 끝에 있는 커뮤니케이션, 헬스케어 2차 전지가 있는데 이것들은 좀 비싸져 있다는 거죠, 제 말은. 이거는 종목을 굉장히 압축하셔야 된다. 굉장히 압축해서 몇몇 것만 가져가시고 성장주에서 종목 압축하고 당연히 압축해야죠. 여기는 왜냐하면 발산돼 버렸던 것들이니까. 그리고 만약 거기서 선택을 한다면 IT 하드웨어에서 종목을 선택해야 되는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반도체가 내년이 보이기 때문에 그럼 삼성전자는 뭐 그렇고 그렇다면 SK 하이닉스를 우리가 10월 이후에 한번 타이밍을 잡아야겠구나. 10월 이후에 아니면 좀 주가가 더 흔들렸을 때 사면 더 좋겠다는 거죠. 뭐 지금 또 사서 상관없겠지만 저는 제가 그 타임을 알 수는 없고 바벨의 윗단에는 아마 여기 와서도 자주 말씀드려 자동차 네, 자동차는 왜 그러냐면 숫자가 좋아지니까 우리는 뭐 사실 저 안 한 얘기를 버풀려서 아 잘했다고 얘기는 안 해요. 왜냐하면 그래봐야 나만 손해니까. 근데 그 얘기는 확실히 했지 두 달 전서부터 아니 왜냐면 이거는 자동차 아 네네 네. 여기서 이제 저희가 콜했던 게 여기서 말씀하시면 더 세분화 들어가야죠. 현대차는 내러티브 스타일로 가는 거고. 네. 뭐, 근데 기아차는 실제 숫자가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러티브 스타일이라는 게 성장주로서의 그 섞여 스토리텔링이 현대차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기아차는 숫자가 좋죠. 그럼 뭘 더 선호할까요? 뭐, 기자님, 뭐, 기아차죠, 기아차. 기아차가 나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로 글로벌하게 메이크업 만도 같은 종목들. 그래서 저희가 콜을 한 상태고요. 월요일 날 사실
월요일인가 저번 주 월요일인가 코를 했던 것 같은데. 지난주죠, 지난주. 네, 지난주. 네. 그래서 10페이지 그림이 제가 최근 세미나 가면 가장 많이 보여드리는 그림이에요. 그럼 뭘 보시면 되냐면 뭐 자동차를 보는데 뭐 매일매일 나오는 자동차 뉴스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렇죠. 정말 무모한 생각이고 업데이트도 네.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왜 현대 기아차가 좋아졌냐? 점유율이 올라왔으니까. 시장 지위가 올라왔으니까. 그렇다면 그거의 포인트는 미국 내 시장 지위가 어느 정도 회복단을 봐야 되는 건데 네. 세 가지 데이터를 보시면 돼요. 점유율을 그냥 보는 거예요. 9% 이상 안착한다면 굉장히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 막 장이 많이 흔들릴 때 이런 것도 한번 보시는 거고 또 하나는 누가 뭐래도 인센티브라는 걸 좀만 이해하셔야 돼. 그건 많은 분들이 이해하시겠죠. 네. 네. 세일즈맨 인센티브. 사실 현대차가 계속 하이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속된다면 얼마나 현대차가 인기가 좋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게. 인센티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다 공개된 데이터예요. 네, 미국에서 자동차 사본 분은 알아요, 이거. 그래서 제가, 네. 저희가 그 저번, 요번 주인가요? 바이코를 할 때, 네. 저번 주였을 거예요, 저번 주. 월요일 날. 네. 월요일 자동차 코를 시작합니다 하면서 점유율을 저희가 유진 연구원이랑 같이 인센티브랑 이 점유율, 그리고 마지막에 재고일수예요. 재고가 없어요. 테러라이드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매일매일 주가 등락을 보시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여러 가지 우리 염차장님도 여기 나오시고 저랑 같이 했던 일이었는데 저는 뭐 개인 투자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저희들의 신뢰에 잃은 부분도 되게 좀 마음이 아팠지만 네. 또 하나는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좀 쓴소리도 해야겠다 생각도 가끔 해요. 제가 이런 말투 때문에 제가 나오는 걸 꺼려하는 건데 사실 접근하는 방식은 되게 문제가 많다 봐요, 저는.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봐봤자 자, 멘탈 관리가 안 됩니다. 그렇다면 맞아요. 자기가 소유한 어떤 그 종목들이 있다면 이런 데이터들을 좀 같이 업데이트를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거고요. 차라리 주가와 기관이 얼마 팔고 뭐 외국인이 얼마 팔고 개인이 얼마 사고 이거를 보기보다는 그 회사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의 근거인 숫자를 더 추적하는 게 좋죠. 우리들의 단점도 말씀드리면 왜 너네 맨날 바이콜 해놓고 바이라고 해놓고서 주식 파냐 그러면 할 말은 없지만 그 생리를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얘기하는 자리 아니고 그냥 다음 글이 넘어갈게요. 네, 반도체인데 네, 네. 반도체가 매우 중요해요. 만약 개인 투자자분들이 내년을 준비하고 지금 추수하는 계절이라고 했잖아요. 네. 올해 수익을 확정 지으시고 나서 내년을 포트를 어떻게 짤까 고민할 때 제가 봤을 때는 IT 쪽에서 상당히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IT의 중소형주도 여러 가지 기회가 있을 것 같고 네. 최근에 일부 종목들은 저희가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약간 유출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일부 종목들은 강한 콜 여러 가지도 시도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자료화가 더 될 예정 해야겠죠. 근데 시기를 네. 좀 보는 거고 중요한 건 지금 올해 내내 우리나라 실적이 안 좋아졌던 거는 반도체가 안 좋아졌던 거고 삼성전자가 좋아지고 있다는 거는 결국 IM 사업부 좋아진다는 거지 어떻게 본다면 메모리가 좋아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결국 우리의 관건은 메모리가 언제 도냐인데 메모리가 제 생각에는 내년에 도는 사이클이라면 여기 발상을 바꿔야 돼요. 메모리가 돌아? 그럼 전자가 훨씬 낫지만 내년에 하이닉스가 언제 될까? 올해 정말 개인 투자자들 아마 하이닉스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했죠. 그 빠지는 동안 왜 들고 있었을까 제가 혼자 생각해보면 메모리 사이클을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딱 더 깨져서 내려오고 있는데 그걸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안 하니까 주식을 들고 있었던 거라는 거를 아마 주주로서 고생을 하셨다면 데이터 업데이트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저희들은 저번에 소위 뭐 뜨거운 여름은 끝났다 말씀을 드리고 나서 8월 말이었으니까 욕도 많이 먹었지만 여전히 현금 비중을 유지해야 되고 포트폴리오 대표는 바벨 전략으로 간다면 아주 쉽게 다음 그림은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LG 여러 가지 대표적 두 종목씩 묶어온다면 위에 세 가지 섹터 비중은 내려오고 있을 거고 수익률은 네. 아래 전자와 현대차는 올라가고 있을 거라는 거죠. 시장을 이겼을 확률이 높다고 보이고 저희들은 그 콜 이후에 시장을 뭐 나름대로 저희 클라이언트 이기게 해왔다고 저희 생각하고 있는데 네. 개인 투자들은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앞서 갔던 그 고민은 이거죠. 압축해왔던 소위 성장주 내에서의 진입 타임을 언제를 볼 것인가. 다시 말씀해 숫자 보십시오. 대표적인 게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것들 숫자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단순한 것부터 어차피 우리의 장기적인 투자에 세계에 들어오셔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습관을 해놓지 않으시면 쉽지 않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페이지 그림을 보여드리면 13페이지. 어떻게 본다면 지금부터 오늘부터 뭘 보시 2021년 이 증가율을 기준으로 좋아지는 것부터 종목 선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제일 첫 번째가 반도체가 나와요. 네. 그리고 소재가 나오는 게 굉장히 독특하죠. 여기에는 좀 더 화학은 아마 제가 전에 한번 여기 보내려고 했던 이유가 화학도 분야별로 다 다릅니다. 지금. 네. 단순히 배터리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동차 뭐 이런 것들 중심으로 포트를 재편하신다면 제 생각에는 뭐 추석 전에 팔고 그 위에 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지금은 현금 비중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고 제가 뭐 지금은 확보 오늘 확보라니까 이런 건 제가 답변을 못 드리죠. 근데 8월 한 셋째 주 이후에는 계속해서 그러한 포트 조정을 해왔어야 되고 네. 그게 준비가 되신 분들 저희와 같이 고민해 오셨고 저희의 조언에 포트폴리오 조언을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제 생각에는 좀 더 그 현금을 아껴주셨다가 종목 선별을 하는데 포트 재편을 하신다면 그게 이제 반도체 소재 자동차가 우선이다. 만약에 네, 할 때 저번주 월요일부터 좀 움직였으니까 항상 보면 이렇게 올라왔을 때를 적고 다시더라고요. 네. 근데 여러 가지 좋게 보는 거고 마지막으로 페이지는 뭐냐면 그랬을 때 가장 기준이 되는 건 변동성 팽창을 좀 더 기다려야 됩니다. 변동성이 주가가 빠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추세라는 게 있고 변동성이 있는데 추세와 변동성이 결합돼서 하락할 때가 기회인 거예요. 추세만 그냥 삐질삐질 빠지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어제 변동성이 한번 좀 나왔는데 네. 오늘 그럼 올라가겠죠. 또 변동성이 나오기를 좀 기다리시면 첫 단추를 잘 깨시는 기회를 다시 잡으신다면 아마도 내년 농사를 씨뿌리는 시기가 제 생각에는 10월인 주면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서두를 이유는 없다. 네. 10월쯤이라는 게 얼마 안 남아서 여러 가지 겹치겠지만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왜 생기냐.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 불확실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위험, 영어로 보면 리스크 위험은 데인저와 어떤 리스크가 있는데 네. 리스크에 관련된 단어는 uncertainty예요. 네. 그래서 그 시기가 올 수 있으니 하시고 또 그 외에 저희들의 어떤 매일매일 어떤 그런 시황이나 뉴스컬은 저희 우리 연프로가 보니까 네. 그쪽에 의존하시고 네. 리서치는 약간 이런 골격을 네. 잘 문제 활용하신다면 네. 균형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오랫동안 얘기를 해왔지만 우리 연물리는 그 리서치 베이스도 다 이해하시는 분이니까 근데 하나 분명할 수 있는 하루하루 일일비하시는 자신이 발견되면 현금 비중을 빨리빨리 확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뭐 저 업의 특성상 거의 대부분의 리서치 센터장하고 이제 네. 그 관계도 있고 뭐 섭외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윤조 센터장께서는 리서치 센터장 중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십니다. 네. 뭉뚱그려서 아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데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런 걸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잠깐 네. 말씀하시면 저는 네. 방송 나와서 네. 제가 이제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요모는 이유기도 하지만 똑같이 다 돼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투자 대 여기까지는 얘기해야 되고 뭐 이런 건 없어요. 네. 저는 제가 그때 생각하고 있는 생각하는 건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내 클라이언트들과 내 아는 분이 수익에 도움이 될까? 그러면 지금 사임에 뭐 위로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여기서 뭐 기관은 나쁜 놈들이고 뭐 LG와 이럴 줄 몰랐다. 얘기한다고 사실 지나간 거지만 뭐 아픈 얘기지만 문제도 많지만 그 비판하는 시간에 그래? 그럼 이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아이디어는 뭐지? 사실 그게 더 그래서 제가 주위에 항상 위에 있는데 모셨던 상사분께서 쓴소리하는 좀 분한테 조언을 들어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거 얘기 잠깐 혹시 가능합니까? 네. 그 지금 질문도 좀 많이 올라와서 아니, 사라고 해놓고 파는 거는 이유가 정말 우리 속이려고 그런 거냐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또 있으실 수 있잖아요. 사라고 한다는 바이 의견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거는 펀드멘탈에 봤을 때 바이 의견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게 있어요. 셀 의견 얘기가 쉽지가 않아요. 현실적으로는. 네. 그리고 팔라고 한다? 대놓고 팔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아, 에너지 제가 이렇게 나와서 현금 비중 확대하라.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최근에 뭐 증권사들이 뭐 LG화학 다 사라고 아, 해놓고 LG화학. 이거는 정말 네. LG화학 문제는 제가 그것도 페이스북에 글을 썼었는데 이거는 한국 지배구조에 관한 가장 어떤 안 좋은 점이 드러난 건데 그렇다고 대놓고서 제가 바로 셀 이렇게 쓰긴 쉽지 않죠.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네. 어쩌면 반문드리고 싶은 게 이런 방송이 그래도 유익하고 이유 중에 하나가 와서들 논리 로지컬한 그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하고 가잖아요. 에너지스트리 와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 프로세스를 그 만약 우리가 가가지고 어느 매니저한테 가서 당신 이거 사요 팔아요 이런 얘기보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와요. 내 생각이 이렇다. 그럼 그 매니저가 아, 내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해야지 결정할 뿐이에요. 근데 제가 좀 표현하면 또 이렇게 질문할 시간 나갔는데 그런 걸 다 의사결정해 주기를 원하신다면 직접 투자하시기는 힘들다고 좀 봐요. 이제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이 화났던 개인 투자자들이 화났던 부분은 그렇게 물적 분할하는 게 호재라고 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저희 자료 안 냈습니다. 예, 네, 센터장님은 안 하셨는데 저희 답변하기가 그래서 아예 발간을 안 했어요. 네. 저희는 왜냐하면 의견 내기가 좀 그래서 일단 이게 다 호재라고 해놓고는 네. 200억 팔고 이렇게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부분. 예.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나는 혹시 그게 우리가 뭐 그냥 오해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물적 분할 나왔을 때 소위 재무관리적 이론적으로는 가치의 변화는 없지만. 제가 저희가 그때 자료를 하나 냈었어요. 과거에 대림산업과 태영건설 사례를 냈었어요. 네.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도 그거는 인적 부담이었음에 불구하고 주주 위주로 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바이견 냈지만 우리가 우리도 일회용이라는 걸 통해서 녹음을 했던 거고 태영 같은 경우에는 더 심했죠. 근데 이런 모든 문제들이 지배구조에 관련된 거니까 이거는 장기적으로 좀 많이 개선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건 뭐 3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예. 10년 전이나 뭐 지금이나 그건 진짜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예를 왜냐하면 네? 이런 분할을 잘 보시면 그냥 말하시다 보니까 네. 또 곤란한데 네. 돈에 관한 거예요. 돈.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겨요. 네. 그러니까 오너 입장에서 내가 돈이 아주 많지 않았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너무 어려우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아쉬운 게 그런 거예요. LG 화학도 많이 뉘앙스를 흘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줄이고 있었어요, 사실은. 아 기관들이? 예. 네. 그러니까 LG 화학 쪽에서 끝없이 분위기를 흐리고 있었죠. 아니, 그러면 사실 아니 뭐 저 사라고까지는 하지 말았어요. 호재라고는 얘기 하지 말았어야지. 그 부분은. 호재라고까지. 이건 뭐. 다시 한번 저한테 그러시면 저희도 잘. 이거 안 하셨으니까 뭐. 억지로 발간을 우리 센터장님한테 드린 말씀이 아니고. 네. 증권사들이 그러면 막 팔란 얘기까지 못 하더라도 그냥 가만히나 있든가. 근데 막 물적 분할 이게 뭐 호재다 이래놓고는 자기네들은 뒤에서 다 팔고. 이런. 오늘도 또 엄청나게 악플이 달리겠군요. 또 이렇게 말하 아, 근데 센터장님은 안 하셨으니까. 네. 센터장님한테 달릴 악플은 네. 아닌 거고. 일단 아마 기간, 저. 의견을 네. 저희가 TP가 높은 상황이어서. 네. 그때 TP를 낮추기도 그렇고. 그날. 그냥 뭐 그런 상황들이 우리 시청자분들이랑 이 개미, 아니,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화났던 부분이라는 거는. 아니, 저는 한 개 사안을 두고 그 이제 예를 든 거지만은. 네. 우리 그 금융시장의 주식시장에 셀리포트가 없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죠. 아니 그렇죠. 네. 예, 그 예를 들면 미국 시장에 셀리포트가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런 어떻게 보면 생태계가 안 만들어져 있다라는 게 사실 애널리스트들 입장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울 거예요. 네. 여러 가지로 그것은 뭐 여기서 논할 문제. 네. 다시 한번 그건 다음에 한번 얘기를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어쨌든 저는 뭐 그 다른 것보다도 네. 그 현재 그러면 어떻게 대응할 거냐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여쭤본 건데 저기 IT 하드웨어 그죠? IT 하드웨어와 자동차에 대한 선호는 계속 유지하시고 그러니까 계시는 거고. 뭐 이게 엄청나게 성장주가 제일 좋죠. 네. 좋은데 이번에 이런 걸 한 번씩 당하잖아요. LG 화학 같은 것도 비쌌다는 거와 여러 가지 좀 주가가 부담스러운 수준이 오면 여러 가지 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좀 공감대가 너무 커지면 당연히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약 그 가장 못 하시는 게 소위 익절을 하는 분위기가 온다는 거죠. 네. 이익을 실현하는 분위기가 올 확률이 되게 높은 섹터들이 거기였고 그래서 그런 섹터들도 이익 실현을 했다면 다시 사고도 쉽겠죠. 근데 다시 살 때는 한번 팔고 나면 좀 생각들이 바뀌거든요. 그러면 다른 포트폴리오 갈 것이냐 아니면 이게 미래가 있으니까 좀 더 매력적인 가격을 찾겠죠. 근데 그거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 제 말은 시간과의 싸움을 이겨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하루도 매매를 안 하면 못 견디는 것 같고 네. 매일매일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올라야 되고 매일매일 이게 빠지면 다시 사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포트폴리오 관리가 되냐는 거죠. 올 때 이럴 때는 시장 거리를 두고 좀 한번 이거 고민을 해보시고 자료도 보시고 하시면 네.
제가 보기에는 더 좋은 기회가 여러분 앞에 열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콜 하시잖아요. 콜. 네. 콜 콜이라는 게 이제 어떤 투자 아이디어가 생기면 이제 클라이언트들 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좀 빨리 우리 그 시청자들한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근데 아니 그게 이제 뭐 콜을 저요 하고 좀 하시면 안 돼요?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제가. 그건 이제 그 저기 뭐야 그 저는 이제 제가 알면 의미가 없고 네. 제가 말씀을 해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좀 홍보하는 건 아닌데 네. 제가 일요원에서는 해요 거기서는 매일이니까 홍보하셔도 됩니다. 네. 근데 아니, 그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떻게 어떤 방법? 근데 네. 제가 코로나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네. 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런 거죠. 저는 8월 말 이후에 9월에 했던 8월 말에 했던 콜이 상당히 평이 좋았거든요. 굉장히들 네. 아, 진짜 적재적소에 적재, 현금 비중을 아니 뭐 시차는 있었지만 저희한테도 얘기했죠. 그런데 뭐 이제 뭐. 일반 차원으로는 굉장히 그런 걸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현금 비중 확대란 단어 자체가 장기적으로 좋게 보면 무조건 갖고 있고. 그래서 아까 워렌 버핏 얘기를 했는데 버핏도 2000년 주주사원 보시면 한번 뻔히 읽어보시면 느낌이 오실 거예요. 네. 그렇게 장기 투자라는 게 나는 샀으니까 영원히 주주가 될 거야. 이런 사고는 아니라는 거. 네, 알겠습니다. 우리 염 후배가 기다리고 있어서. 너무 기다리게 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어제도 둘이 만나서 뭐 얘기 좀 했었는데. 자, 네, 빨리 염 차장님 모시도록 하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윤지호 네. 센터장님. 좀 어려운 질문 혹은 뭐 제가 조금 무리했었다면 아니,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밥이나 꼭 한번 하시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네.